세상에 돈을 이렇게 주시고 돈 다 받았죠? 돈 다 받아. 일로 갖고 나와봐요. 일로 다 갖고 나와봐. 어 근데 색깔이 들리네. 어머 씨, 나 안 할래 그럼. 아, 뭐야 보라짝머리 없는 것이 그냥. 아니 난 갈발보에서 한쪽으로 물을 나랬더니 내가 가질까? 뭐지 인심스러운 것처럼 막 그렇게. 어차피 이거 있잖아요. 이따가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다 가위바위보도 나눠가져요. 아니 내가 무슨 동양아치 같잖아. 동양아치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 기분 좋으셨나요? 네. 기분 좋으셨으면 함성 박수 한번 1분만 해주실래요? 1분만 시작!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기분 나빠요? 그냥 저기 빨간 등대 앞에 가서 박수 치면 혼자 와 이러잖아? 바로 112가 와.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여기는 허가 난제예요. 하셔도 돼요. 112 신발 일 없어요. 1분만 시원하게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한 걸 확 다 하고 풀어내시게. 1분만 박수 함성. 1분 역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노래 한 곡 박수치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깨도 아프다 그러고 손목이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박수치기도 참 힘든데 이것도 운동도 자꾸 해보려 돼요. 운동이 늘거든요. 박수도 자꾸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되지만 자꾸 쳐보려다 하면 나중에는 노래 열 곡도 쳐요. 아셨죠? 맨날 운동한다고 저기 빨간 등대 앞에서 여기 눈구멍만 내놓고 여기 다 가리고 누군지도 몰라. 이게 운동인 줄 알지? 우리 각설이들이 아주 이러고 쉬운 거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가 이렇게 무서워 죽어서 아주 눈만 내놓고 그것만 운동 아니요. 앉아서 박수 치는 것도 얼마나 운동인 줄 알아요? 박수 치면서 그냥 치면 안 돼. 이 박수를 치면서 그냥 치지 말고 아랫배다 힘을 꽉 줘. 박수를 치면서 짝짝짝 할 때마다 엉덩이다 힘을 줬다 뺐다 표시 한 개도 안 나지? 표시 한 개도. 여러분들도 그거 해봐요. 박사님들이 최고 만병통치 운동이 바로 그거래요. 관략근 운동. 엉덩이에 힘 줬다 뺐다 한번 해볼래요? 박수 주면서? 표시 한 개도 안 나. 자, 힘을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자, 박수 주면서 박수. 자, 엉덩이에 힘 줬다 뺐다 어, 엄마는 뭐 줬다 뺐다 이래도 표시 다 나잖아. 그냥 쌍따 웃으면서 줬다 불었다 이거 만병 운동.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오빠도 하지? 그래 줬다 불었다 이거만 그냥 하셔야 돼. 근데 이게 결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도 걸으면서도 이 관략근 운동 계속 하셔야 돼. 그러면은 아랫배도 날씬해지고 여자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몸매가 돼요. 여자 몸매. 여자는 남자는 완성된 몸이 아니래. 여자는 완성된 몸이래요. 왜 완성된 몸인지 아세요? 사람 뭐 얼굴부터 여기 신체에 구멍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구멍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얼굴에 몇 개 있어요? 얼굴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얼굴에 일곱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하게 보면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얼굴에 시끄러워요. 내 맘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가 있대요. 그럼 딴 데는 몇 개가 있어요? 딴 데 네 개요? 어떻게 해도 네 개요? 여기도 구멍 있어요?
난 살아가면서 저코몬 전들 저코몬 아 그러네 저코몬도 있네. 근데 우리는 대체 이 젖을 구멍이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보이는 게 일곱 구멍, 여덟 구멍, 아홉 구멍. 그래서 아홉 구멍이잖아요. 근데 아홉 구멍인데 생식기까지 아홉 구멍인데, 에? 어 아홉 구멍. 그래서 남 사람은 다 아홉 구멍이에요. 근데 여자한테는 열 구멍이에요. 십 구멍. 그래서 십 구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몸을 갖다 완성된 몸이다. 남자는 여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열 개 구멍을 갖고 있는 완성된 몸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보면 완성된 몸이다. 아름답다, 섹시하다, 경이롭다 이런 말. 남자한테 섹시하다, 경이롭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자는 완성된 몸이다. 남자는 아홉 구멍, 완성이 안 돼, 미완성이다. 까부지 마, 여자들. 그래서 여자의 몸은 완성된 아름다운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서, 내가 의학서적에서 봤어요. 그래서 여자는 완성된 몸, 라인을 갖추고 정말 경이로운 아름다운 몸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여성분들을 많이 아껴주세요. 이뻐해 주시고. 아셨죠? 아신 분들만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몇 분 안 계시네. 이렇게 여자들을 무시하니 남북 통일이 안 된다 그러잖아. 남북 여자는 아껴줘야 돼.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요? 어. 그럼 한 번 더 하기 전에 뭐 팔고 하나 또 있어요? 어, 팔고 하자. 팔고 뭐 팔어? 이거? 허리보대 풀러진 거 하나 줘봐요. 허리보대.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효과도 많이 봤어요. 효과 풀러진 거 없어요? 어. 효과도 많이 봤지만 이 계절에 진짜 필요한 게 이 허리 보호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여자분들, 우리 총무님 어디 가셨어? 총무님. 배 뚱뚱하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 차요. 이거 하나. 진짜로. 살쪄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살쪘다고. 근데 솔직히 이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라인을